네, 그러면 10.2절 그래프 그 뒷부분 좀 남았는데 저번 시간에 한거 빠르게 복습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거 이어서 할게요. 네. 항상 그 수업 다음 그러니까 수업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한거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갖고 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되게 네 무슨 소리 하지 이러고 한 시간 갈 거예요. 그러니까 꼭 복습 뭐 제대로 안 하더라도 좀 이렇게 보고 내용이 뭔가 보고 더 좋은 거는 뭐 정확히 공부하고 숙제도 풀어보고 이러고 오면 더 좋겠죠. 네. 보죠. 그래프의 용어들 뭐 U하고 V가 엣지로 연결이 되었으면 인접한다, 이웃한다라고 하고 이렇게 기호를 썼고요. 뭐 이웃이라고 이야기하고 그죠? NV는 뭐예요? V라는 점에 이웃들의 집합이죠. 그 다음에 V의 차수라는 건 뭐였어요? V에 연결된 엣지의 개수, 그죠? 선의 개수, 그죠? 뭐 루프가 있으면 몇 개를 쳤어요? 두 개를 쳤죠. 네. 그 다음에 이건 디그리 V, 영어로 디그리이기 때문에 디그리 V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악수 정리라는 거 배웠어요. 이게 뭐였죠? 모든 버텍스에 디그리드를 더하는 거랑 엣지의 개수에 두 배한 거랑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왜 그런지 여러분 이제는 알죠? 증명하니까 그 성냥개비 같은 거센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성냥개비를 세는데 점 위주로 세면 왼쪽 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선 위주로, 선을 중심으로 세면 오른쪽 게 나와요. 그죠? 그래서 두 개가 같다 이런 거. 이런 방식을 뭐라 그랬죠? 더블 카운팅이라고 불렀어요. 이 방법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같은 대상을 이렇게도 세고 저렇게도 셌을 때이 값과 이 값이 같다라는 식으로 이산수학 조합론에서는 그런 공식들이 많이 나와요. 네, 그거에 가장 쉬운 예 중에 하나예요. 그 더블 카운팅이란 말도 잘 기억을 하세요. 그게 뭔지도. 그다음에 뭐 방향성 그래프에서도 이제 뭐 여기서는 방향이 있으니까 인접한다, 인접된다, 뭐 이런 그, 뭐, 능동과 수동의 표현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시작점과 끝점이라는 표현이 있는 거고, 출력 차수는 뭐예요? 나가는 것에 엣지를 세는 거고, 입력 차수는 들어오는 것에 개수를 세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크의 개수가 마이너스 디그리 하고 같고, 플러스 디그리에 합하고 같죠. 그죠? 그래서 그세 개가 다 같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중요한 단순 그래프들 완전 그래프는 KN이라는 건 버텍스가 N개 있고 N개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버텍스의 개수 몇 개였죠? N 추즈 두 개. 맞죠? 버텍스 두 개만 양끝점만 고르면은 하나씩 생기니까 N 추즈 두 개의 엣지가 생겨요. 그 다음에 사이클이라는 건 이런 거였어요. CN이라고 쓰고 이렇게 그냥 한 바퀴 도는 거, 그죠? 그럼 CN은 N개의 버텍스를 가진 사이클이에요. 그러면은 엣지가 몇 개겠어요? N개, 그죠? 네. 훨씬 작죠, 완전 그래프보다. 완전 그래프는 N 추즈 2개니까 뭐야? N 곱하기 N-1 나누기 2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N하고 N이 되게 큰 수다라고 치면은 N이랑 N-1이랑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략 N제곱 나누기 2개가 돼요. 그쵸? N제곱 나누기 2. 맞죠? 근데 여기서는 n개니까 n의 제곱이냐 n개냐는 엄청나게 큰 차이죠. 그 다음에 휠이라는 건 뭐였어요? 이거 배웠나요? 아,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거 빠르게 막 나갔네. 네. 오케이. 다시 볼게요. 이거 이해 갔어요, 여러분? 네. 완전 그래프는 뭐다? 완전 그래프 kn이다라는 거는 뭐다? 버텍스가 n개가 있어요. 그래서 n이 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k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냐면 n개의 버텍스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버텍스의 개수는 kn의 버텍스의 개수는 n개죠, 그죠? 그래서 n이 나온 거고, 엣지의 개수는 이렇게 써요. kn의 엣지의 개수는 여러분은 이렇게 썼을 거예요. cn2, 그죠? 근데 보통 많이
쓰는 기호는 이것도 많이 써요. n choose 2. n 개에서 두 개를 고르는 방법이죠. 이거 같은 정의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하면은 n의 n-1 나누기인데 n이 충분히 크다면 뭐랑 비슷하냐면 n제곱 나누기 2랑 비슷하다. 그렇죠? n이 크면.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점 하나 고르는 처음에 점 하나 고르는 방법의 수가 몇 개예요? n 개겠죠. 두 번째 점을 고르는 방법의 수는 원래 거는 빼고 골라야 되니까 n-1이에요. 근데 그러면 n 곱하기 n-1인데 왜 2로 나눠요? 이거 고르고 이거 고르는 거랑 이거 고르고 이거 고르는 거 두 번 지금 셌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의 경우잖아요, 사실은. 순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2로 나눈 거죠. 그죠? 네. 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이라는 거는 CN이라는 거는 버텍스 N개를 가지는 이런 식의 그림들이에요. N개의 버텍스로 이렇게 그냥 한 바퀴 돌아가지고 이렇게 칠해진 거. 그러면 엣지의 개수가 몇 개다? N개겠죠. 그죠? 뭐 세 부분은 되잖아요. 버텍스가 4개인 거니까 엣지의 개수 4개. 버텍스가 5개니까 엣지 개수 5개. 그죠? 똑같다는 거 알 수 있죠? 네. 그 다음에 보죠. 휠이라는 거는 WN이라고 쓰는데 이건 뭐냐면요. 휠 같나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휠 같아요? 그죠? 휠 같죠? 사이클에 어떻게 된 거예요? 안에 버텍스 하나가 있어요. 중앙에. 그래서 그 중앙에 있는 버텍스는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휠 WN의 엣지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EN이 되겠죠. 그쵸. 왜냐면 밖에 사이클에 방금 몇 개라 그랬어요. N개라 그랬고 그 다음에 안에 이게 몇 개예요. N개죠. 그죠. 그래서 EN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약간 오해하기 쉬운 게 N이 버텍스의 개수가 아니에요. 맞죠. N은 밖에 있는 버텍스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버텍스의 개수는 몇 개예요. N 플러스 1개. 그죠.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약간 주의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n큐브라는 건 뭐냐면요. qn이라고 쓰는데 다음과 같은 거예요. 버텍스에 먼저 이름을 적을게요. 어떻게 적냐? q1인 경우에는 01의 그런 한 자릿수로 버텍스에 이름을 매길 거예요. 0이라는 버텍스가 있고 1이라는 버텍스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럼 q2면은 버텍스의 이름이 뭐가 가능해요? 두 자릿수에 0, 1로 넣는 방법의 수예요. 그럼 뭐가 가능해요? 이름이 0, 0, 0, 1, 1, 0, 1, 1 이렇게 네 개의 버텍스가 있겠죠. 그럼 Q2는 뭐예요? 세 자릿수예요. 그럼 몇 개 가능해요? 첫 번째 자리 두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니까 곱하면 여덟 가지 경우가 생기겠죠. 그래서 여덟 개가 생겨요. 그럼 이제 버텍스의 개수는 알겠죠? Qn은 몇 개의 버텍스가 생길까요? 이게 n승, 그죠? n개의 자리인데 각 자리마다 0이나 1을 내가 넣을 수 있으니까 두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 qn의 버텍스의 개수는 이게 n자릿수인데 두 가지 경우, 두 가지 경우 이렇게 되니까 이게 n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이제 엣지를 정의를 해야 돼. 엣지를 어떻게 정의하냐면요. 숫자 중에서 하나만 다른 경우, 한 자릿수만 다르면 엣지로 이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거는 뭐 0, 1이니까 한 자리 다른 거잖아요. 네. 아, 힘들어요, 지금. 네. 오케이. Q1은 그러니까 그냥 연결이 되겠죠. 이거는 뭐 너무 당연히 이거는 무시하고 Q2 한번 볼게요. 00, 01, 10, 11 이렇게 4개가 있어요. 그럼 연결이 어떻게 돼요? 00하고 10은 여기 첫 번째 자리만 바뀌어 있죠. 그러니까 얘는 연결이 돼 있고 그 다음에 00이랑 01은 두 번째 자리만 바뀌어 있으니까 연결이 되고 얘는 연결이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맞죠? 왜냐하면 첫 번째 자리만 다르니까 얘도 연결이 되죠. 왜냐하면 두 번째 자리만 다르니까. 맞아요? 방식을 알겠어요? 얘는 연결이 얘는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두 자리가 다르잖아요. 얘는요. 안 돼요. 두 자리가 다르니까. 그죠? 네. 그러니까 방식이 이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엣지 개수가 Q2의 경우 4개가 됐어요. 이건 왜 4개가 됐을까요? 이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이거 경우의 수를 세야 되는데 뭐 셀 수는 있는데 여러분 그냥 그렇게까지 하진 않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자꾸 경우의 수를 세면 여러분들이 더 재미없어 할 것 같아서. 네, 오케이. 하여튼 Q2는 이렇게 생겼고 Q3를 가볼게요. Q3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세 자리 수면 8개인데 8개 이렇게 그려주면 아주 보기가 좋아요. 3차원에 있는 주사위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그리면은 제가 말한 방식대로 선이 그어져 있나요? 그죠? 하나가 자리가 틀린 것만 그어놨어요. 그죠? 법칙을 보면은 Q2로부터 Q3를 어떻게 얻어냈나를 좀 이해하면은 좀 그리기 쉬워요. 그러니까 이 Q2라는 모양에 이건 두 자리의 숫자예요. 그러면 이 앞에 한 자리를 더 추가를 시킬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가 가능해요? 0000으로 추가하는 방법 있고 1111로 추가하는 방법 있죠. 0000으로 추가하는 게 이 밑에 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1111로 추가하면 뭐가 돼요? 위에 판, 위판이 되죠. 그죠? 위판하고 밑에 판이 연결되는 방법은 어떤 수밖에 없어요? 맨 앞자리가 얘는 1이고 얘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연결이 될 방법은 뒤에 두 자리가 같아야만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위에서 아래로 이런 선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Q3가 그려졌어요. 알겠죠? 네. 그러면 제 다음 질문. Q4를 그리고 싶어요. Q4. 그러면 네. Q4를 어떻게 그리면 될까요? 근데 뭐 이런 질문할 거예요. Q1은 1차원이고 Q2는 2차원이고 Q3는 3차원이잖아요. Q4는 그럼 뭐예요? 4차원에 그려야 되는데 우린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못 그립니다. 이럴 수도 있지만 그릴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 좀 시간을 줄 테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Q4를 어떻게 그릴지. 평면에다가 어떻게 그릴지. 네. 그 아이디어는 제가 방금 설명한 아이디어예요. Q2에서 Q3로 갈 때 어떻게 했는가 생각을 하면 Q3에서 Q4로 갈 때 어떻게 하면 될까라는 걸 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거든요. 네. 이거 그리는 사람은 저를 불러주세요. 네. 네. Q4를 그려보세요. 2.3절까지 숙제를 답안을 제가 여러분 줄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연습 시간 해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영어 것들 연습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장은 사실 좀 중요한 절들은 아니고 기본 절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답안을 보고 이해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시간을 많이 쓰는 것보다는 답안으로 준비를 했고요. 나중에 전체 다 해서 답안을 보고도 모르는 거 있으면 그건 지금 한꺼번에 받을게요. 2.1절 못 받은 사람 그거는 나눠주는데 여기 2.1절 그럼 좀 돌리 2.1절은요 여기 놔둘게요. 나중에 끝나고 가져가세요. 네. 예. 아 지금 가져가도
제가 항상 하는 게 있는데 이 큐포를 먼저 그린 사람이랑 그 주변 친구들한테 제가 커피를 사거든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네 아이디어 있는 사람 그린 사람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네, 이렇게 그랬는데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서 잘 안 보이나? 여기 보이죠? 그런 예 그런 비슷하지만 조금은 2.3 남은 거 있어요? 네, 맞았어요. 그러면은 이름이 뭐야? 김혜경 학생이나 여진이 학생 둘이 맞췄어요. 예, 여러분 박수를 주고요. 두 학생이 맞췄는데 다른 방식으로 맞췄어요. 그걸 제가 소개를 할게요. 그 두 학생이랑 몇 명 친구들은 끝나고 같이 가요. 저기 2층에 커피 살게요. 네. 그러니까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네. 네, 보죠.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네, 네, 네. 네. 아까 그 아이디어 먼저 아이디어를 잘 떠올려 볼게요. 아까 여기서 Q2에서 Q3를 갈 때 아이디어가 뭐였죠? 이게 여기에 하나씩 숫자를 추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하나 카피를 여기 그리고 밑판 또 한 카피를 위판에 그려서 그거를 연결을 했잖아요. 같은 뒤에 두 자리가 같은 것끼리 연결을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답안 김은영 학생?
네, 김은영 학생 답안은 뭐였냐면 이렇게 됐어요. 그럼 Q3를 두 개 그려야 되겠죠, 먼저. 맞죠? Q3를 두 개 그려요. 하나는 어떻게 되냐면은 안쪽에 그렸어요. 그 되겠죠? 두 번째 사각형은 어떻게 그리냐면은 바깥쪽에 그려요. 예, 알아보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어떻게 숫자가 돼 있었죠? 뭐 00 뭐 000 뭐 이렇게 뭐 있었죠. 그죠? 뭐에서 001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바깥쪽에 있는 거에는 다 0을 넣을게요. 값에다가 맨 앞에다가 알겠죠? 그러면 하나 생겨요. 그 다음에 안쪽에는 어떻게 하냐면 원래 000이 있었는데 앞에다가 이제 다 1을 넣을 거예요. 001이면 여기도 1이에요. 그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요 안에 거하고 바깥 거에 어디에 연결을 시키면 되겠어요? 같은 위치에 있는 점들끼리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겠죠? 그죠? 그림이 상상이 가죠. 그러니까 상자가 안에 있고 밖에 상자가 있고 같은 점끼리 이렇게 8개로 뭐 이렇게 실로 연결이 돼 있는 모양이에요. 그죠? 네,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 여지윤 학생이 그린 방법은 뭐냐면은 색깔을 맞추자. 하나는 그냥 이쪽에 그려요. 또 하나는 이쪽에 그릴게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 000 앞에 0이 있는 거고 0001 있는 거고 그죠? 여기는 뭐예요? 000인데 앞에 1로 다 맞춘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연결하면 돼요? 얘하고 얘 사이 연결은 어떻게 하면 돼요?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끼리 연결하면 되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네 거시기 하면 되죠? 네 밑에 건 또 다른 걸로 할까? 이렇게 하면 되죠? 그죠? 네 이렇게 그렸어요. 뭐 좀 더 잘 그리긴 했어요. 막 이렇게 3차원에 막 놓고서 막 이렇게 막 했는데 네. 이렇게 되죠? 그죠? 이해 가요? 네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해볼까요? 아까 QN의 엣지의 개수를 아까 제가 얘기하려다가 말았는데 이거의 개수를 잘 세는 방법이 지금 갑자기 떠올라서 지금 얘기를 갑자기 하고 싶어졌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요? QN의 엣지의 개수는 모르지만 여기서 좀 힌트를 얻으면 Q의 N-1로부터 좀 개수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점화식을 세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떻게 돼요? Q의 4다. 뭐 예를 들면 더 쉽게 2의 Q의 4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Q의 3을 먼저 두 개 그리잖아요. 그러니까 2의 Q의 3의 두 배가 되겠죠. 이거는 아래 까만 상자 밖에 파란 상자를 그리기 위한 엣지의 개수예요. 그렇죠? 더하기 어떻게 돼요? 그렇죠. 점의 개수. 왜냐면 이제 빨간 거의 개수인데 빨간 선의 개수가 바로 점의 개수잖아요. 뭐의 점의 개수? V의 Q의 3의 개수. 그리고 V의 Q의 3의 개수는 우리가 알죠. 이거 뭐였어요? 이게 뭐였어요? 세 자리를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였어? 2의 3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일반화시키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2의 Q의 N은
두 배에 2의 Q의 N-1 크기 더하기 뭐야 2의 N-1승 그죠? 맞죠? 그럼 이걸 AN이라고 놓으면 AN은 2의 AN-1 더하기 2의 N승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점화식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궁금한 건 이제 AN을 점화식으로부터 어떻게 얻어내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근데 제가 수열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점화식은 이렇게 보통 구하기 쉬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점화식으로부터 일반항을 구하는 것도 뭐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하면 AN을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요거는 하지 않을게요. 이거는 뭐 네. 여기서 우리가 관심 갖는 건 아니니까 점화식까지만 일단은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만 이야기를 할게요. 네. 됐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럼 두 학생의 저기 네이버들만 같이 오면 돼요. 알겠죠? 네. 디그리가 몇이에요? 네. 이해를 하는 사람은 공부를 한 거고. 네. 볼게요. 그 다음에 Q4를 어떻게 그릴 수 있는가 이거 지금 한 거고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볼게요. 이분 그래프라는 걸 공부할게요. 영어로 바이퍼 타입 그래프라는 건데요. 이게 또 아주 중요한 그래프예요. 예, 네, 여러분 집중하죠. 네. 그래프 G에서 정점 집합 V를 V1과 V2로 분리를 해요. 분리했을 때 모든 모서리가 V1과 V2 사이를 연결하면 다른 말로 하면은 V1 사이에 혹은 V2 사이에 모서리가 없으면 그래프 G는 이분되었다고 한대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거예요. 전체 버텍스를 요것과 요걸로 나눴죠. 그죠? 버텍스 정점 집합을 요것과 요것으로 나눴을 때 지금 엣지가 여기서 어디에만 존재해요? 사이에만 존재하죠. 이 안에 엣지가 있어요, 없어요? 요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에 이런 그래프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븐 그래프, 영어로는 바이퍼 타입 그래프라고 불러요. 됐어요? 네. 이건 C6를 그린 거예요. C6. 그러면은 원래 C6는 어떻게 돼요? 점이 6개가 있고 쭉 이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1, 2, 3, 4, 5, 6이라 그러면 1, 3, 5를 여기다 놓고 2, 4, 6을 여기다 놓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분 그래프가 맞아요. 근데 C5는 어때요? 1 이쪽에 넣고 2 이쪽에 넣고 3은 어디 와야 돼요? 그림을 그리자. C5는 원래 이렇게 생긴 거죠. 1, 2, 3, 4, 5라고 할게요. 버텍스가.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게 나누고 싶어요. 그러면 1이 여기 왔다고 할게요. 그럼 2는 어디 와야 돼요? 반대편에 와야 되겠죠. 3은 또 반대편에 와야 되겠죠. 4는 와야 되겠죠. 5는 여기 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2라고 연결이 되면 안 되니까 요 안에 엣지가 있습니다. 여기 올 수도 없어요. 왜냐면 4 때문에. 그래서 안 돼요. 그죠? 그래서 C5는 이븐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뭔가 힌트를 얻으면 사이클들이 언제 이분이고 언제 이분이 아닌지 좀 예측할 수 있어요? 어떻게 되죠? 짝수. N이 짝수면 이분 그래프고 홀수면 이분 그래프가 아니다. 뭐 이런 거 알 수 있겠죠. 그죠? 네. 그 다음에 이때 V1, V2를 V의 이분이라고 한대요. 네. 그럼 예를 들어보면 KM, N 이거는 뭐냐면요. 완전 이분 그래프라 그래요. 우리 아까 KN은 공부했죠. KN. KN이 뭐였어요? 버텍스가 N개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KM, N이에요. 그럼 뭘 것 같아요? 한쪽은 버텍스가 M개가 있고 다른 쪽은 버텍스가 N개가 있고 요 사이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이만. 그죠? 이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 그래프 중에 엣지를 넣을 수 있는 걸 다 넣은 거죠. 맞죠? 네. 그럼 이거 엣지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네. M N개죠. 왜냐면은 봐봐요. 엣지를 정하기 위해서 왼쪽에 버텍스 하나 끝점 정하고 오른쪽에 끝점 하나 정하면 엣지가 생기잖아요.
왼쪽의 끝점이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M 가지, 그죠? 오른쪽의 끝점이 될 수 있는 게 몇 가지예요? N 가지, 그죠? 그러니까 M 곱하기 N 가지 경우의 수가 생기겠죠. 버텍스의 개수 몇 개예요? M 플러스 N 개가 버텍스의 개수, 그죠? 자꾸 제가 막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 편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지금 뭐 용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편해져라. 그다음 간단한 것 좀 계산도 좀 해보고 이러라는 거예요. 뭐 여기 더 간단한 것들 그림 있죠? K23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90도 돌려서 그려놓은 거예요. 그죠? K23은 이렇게 생기겠죠? 요게 두 개짜리, 세 개짜리고, 그죠? K33은 이렇게 되고, K35는 이거, 뭐 K26은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걸 얘기할게요. 왜 이분 그래프를 생각할까? 심심해서? 네, 물론 수학에서는 그냥 심심하고 궁금해서 공부하는 것도 많이 있지만 뭔가 유용해서 공부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 그래프는 유용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어떨 때 유용하냐면요. 작업 할당 같은 거에 유용해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죠. 한쪽은 사람들이 쭉 있고요. 다른 쪽은 뭐 그 뭐죠? 회사들이 있어요. 회사 뭐 이렇게 취업자를 뽑고 싶은 회사들이 쭉 있어요. 자리들이 있어요. 자리들. 그러면은 그것을 사람마다 어떤 자리에 가능할 수도 있고 안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뭐 자격증이 필요한 자리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가능한데 저 사람은 안 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이런 식의 그림을 우리가 그릴 수가 있겠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맞는다. 그러면은 이렇게 선으로 그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막 되게 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뭘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사람이 취업이 되게끔 하고 싶다. 뭐 이런 문제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취업이 되려면 다 다른 자리에 가야 되잖아요. 그죠? 네. 뭐 그런 식의 문제들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하고 이런 자리 뭐 이런 것에 대해서 할당하는 이런 문제들 생각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이 문제 보면 또 하나 보죠. 결혼 문제도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 결혼 무슨 이렇게 선 보는 회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남자들의 리스트가 있고 여자들의 리스트가 있어서 뭔가 이렇게 선을 어떻게 보면은 뭐 좋을까 뭐 이런 것들, 그죠?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분 그래프는 이렇게 어떤 한쪽의 버텍스랑 다른 쪽의 버텍스가 성격이 다를 때 이렇게 그 사이에만 엣지가 있는 게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분 그래프가 많이 유용하게 쓰여요. 예제 볼게요. CN이 정점 N에 N개를 가지는 사이클이에요. 그랬을 때 N이 짝수라면 CN은 2분되고 N이 홀수라면 CN은 2분되지 않는다. 아까 얘기했던 거죠? 네. 그 다음에 다음 그래프가 우리가 이제 그러면 살면서 궁금한 건 이런 거예요. 어떤 그래프를 딱 줬을 때 그게 2분 그래프냐 아니냐가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그럼 보죠. 다음 그래프가 2분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보죠. G라는 그래프하고 H라는 그래프가 있어요. 이게 2분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 아주 좋은 아이디어예요. 만약에 삼각형이 있다. 삼각형이 예를 들면 어디 있죠? 여기는 없죠. 여기는 있어요. AFE가 삼각형이에요. 그죠? 삼각형이 있으면 얘는 어때요? 2분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엣지 다 버린다고 해도 세 개를 두 개 V1, V2에 놓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그 오드 사이클, 그러니까 버텍스의 개수가 홀수 개수의 버텍스를 가지는 사이클. 오드라는 건 홀수라는 말이고 이븐이라는 건 짝수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버텍스의 개수가 홀수인 그런 사이클이 있으면 그건 무조건 뭐 어때요? 이분 그래프가 아니죠? 다른 거 다 무시해도 그 안에 있는 세 개 혹은 다섯 개의 버텍스를 분할해서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오케이, 그건 알겠어요. 얘는 H는 쉬워요. 그래서 삼각형이 있기 때문에 이분 그래프가 아니다. G는요? 삼각형이 없어요. 이거는 불행하게도 오각형도 없어요. 잘 근데 뭐 어렵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그죠? 이따가 방법을 설명할게요. 근데 뭐 두 가지 방법을 설명할 건데, 일단 하나 정리로 우리가 공부할 건 뭐냐면은, 이런 홀수 길이가 홀수인 사이클이 없으면, 그러니까 모든 사이클들이 다 짝수면, 길이가 짝수면 그거는 이분 그래프예요. 물론 증명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보면 다 어때요? 다 짝수인가요? 그것도 확인하는 것도 쉽진 않아요. 그죠? 뭐 엄청 많으니까. 그죠? 다 짝수인 것 같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건 이분 그래프다. 나중에 알 수 있는데 그 정리를 증명을 하긴 해야 되겠죠. 쓰려면은. 네. 또 뭐 그런 것도 알 수 있다. 지금 상황에서 알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건 알기 쉽다는 거죠. 이분 그래프가 아닌 거는. 그죠? 항상 수학은 그래요. 한쪽은 보이기가 쉬울 수가 있고 한쪽은 보이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이분 그래프가 아닌 거는 알기는 쉬운데, 오드 사이클이 있으면, 홀수인 사이클이 있으면 아는데, 그게 아니면 이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이분 그래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다음에 정리를 이제 생각을 할게요. 주어진 그래프가 이분 그래프일 필요 충분 조건은 어쩌고 저쩌고 다 나왔어요. 그죠? 두 개의 인접한 정점들이 같은 색깔을 갖지 않도록 두 개의 색으로 그래프의 모든 정점을 칠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각각의 정점들의 색깔을 칠해요. 두 개의 색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빨간색, 파란색으로 색을 칠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칠할 수 있으면 이분 그래프냐면, 두 개의 인접한 정점들이 같은 색깔을 가지 않도록. 그러니까 엣지가 있으면 엣지의 한쪽 끝은 빨간색, 한쪽 끝은 파란색, 이렇게 그릴 수가 있다면 뭐다? 이분 그래프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아까 우리 홀수 사이클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짝수 사이클. 짝수 사이클은 각각의 버텍스 색칠할 거예요. 먼저 이걸 빨간색으로 색칠할게요. 그럼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건 무슨 색으로 칠해야 되겠어요? 네, 파란색으로 칠해야 되겠죠. 얘도 파란색이고 얘도 파란색이고. 그 다음에 이 파란색 옆에 거는 어떻게 칠해야 돼요? 빨간색. 그래야지 모서리의 양끝점이 다른 색을 갖게 지금 두 색깔로 칠하고 있는 거예요. 빨간색. 그럼 여기는 무슨 색이에요? 이건 됐죠. 그죠? 얘는 이분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된다는 얘기. 아까 그 정리에 의하면. 근데 C5는 어때요? 빨간색이면 이게 파란색이 돼야 되겠죠? 그럼 빨간색이 여기 돼야 되잖아요. 얘도 빨간색이 돼야 되는데 여기 빨간색 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칠할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이분 그래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분 그래프의 정의하고 이거하고 쉽게 관련을 지을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칠해졌다 그러면 원래 이분 그래프의 정의는 뭐예요? 버텍스를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죠? 그 안에서만 모서리가 들어오도록. 그죠? 사이에서만.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파란 점들만 여기 파란 집합에 모아놓고 빨간 점들만 빨간 집합에 모아놓으면 이렇게 색칠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돼? 엣지가 그 사이에만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2분이 된 거고요. 맞아요? 네. 이렇게 이게 안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증명도 사실은 그렇게 하면 돼요. 증명도 아주 간단해요. 보죠. 그러면은 증명을 해볼게요. 증명을 하려면 목표를 잘 세우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G가
2분이다 라는 거하고 필요 충분 조건이 정점에 정점을 두 가지 색으로 칠하는 것 색으로 칠하는 것이 가능 어떻게 되도록 각 모서리에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쓸 때 너무 따라 쓰지 마세요. 네, 불안해. 네, 각 모서리가 서리의 끝점이 두 끝점이 다른 색을 가지도록 그죠? 이걸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거 증명하면 필요 충분 조건이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야 돼요. 그럼 먼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게요. 어떻게 돼요? G가 2분이니까 뭘 알아요? 우리는 V가 V1, V2의 합집합으로 표현된다는 거 알죠? 이런 V1, V2가 있다는 거 알죠? 이고 모든 모서리가 V1, V2 사이에 존재한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죠? 존재하는 V1, V2가 있다. 이걸 알아요. 맞아요? 여러분 너무 쓰는 거에 집중하지 말고 뭘 하려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뭐 들으면서 쓰면 좋아요. 근데 일단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 맞아요? 이게 정의잖아요. 정의. 정의 쓴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 이거를 색깔로 연결을 시켜야 되잖아요. 우리 목표는 항상 제일 중요한 건 목표라 그랬어요. 목표가 뭐예요? 두 가지 색으로 칠하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칠하면 되겠어요? 뭐라고 말하면 돼요? V1의 모든 정점을 파란색으로 그 다음에 V2의 모든 정점을 빨간색으로 그로 칠하자. 칠하자. 이렇게 칠하면 이거 다 만족하죠. 각 모서리 끝점이 다른 색에 가지게 되죠. 그죠? 그러면 우변의 조건을 만족. 맞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2분 그래프니까 V1, V2가 이미 결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 V1은 파란색, V2는 빨간색 칠하면은 그냥 오른쪽 성질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길게 썼지만 정의 써놓고 그냥 색깔을 어떻게 칠한다만 쓴 거예요. 그죠? 맞죠? 네. 증명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방향만 확실하면은 간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반대 방향 이건 어떻게 해요? 색이 칠해졌다고 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쵸. 파란색으로 칠해진 점들을 모아서 파란색 점들을 의 집합을 V1 그 다음에 빨간색 점들의 집합을 V2라고 썼네. V1, V2라 하자. 그죠? 그러면은 뭘 알아요? 이 오른쪽의 성질에 의해서 뭐예요? V1하고 V2 사이에 엣지는 V1과 V2 사이에만 존재하죠? 그러니까 V1, V2는 G를 이분한다. 그죠?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이걸 어떻게 쓰느냐 보다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오케이 빨간색 파란색이 있으면
빨간 새끼를 모아서 V1, 파란 새끼를 모아서 V2라고 하든지, 아니면 V1, V2가 이미 이분을 하고 있으면 여기 있는 것들은 다 빨간색, 여기 있는 것들은 다 파란색으로 색칠하면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네, 오케이. 그럼 이제 이 정리를 이용해서 아까 그 문제 이거를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이 G가 이분인지 아닌지. 이거를 여기다 칠할 수가 있으면 좋은데 모르겠는데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요거 G에다가 점으로 지금 펜 가지고 빨간색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 모두 다 파란색, 그 연결되어 있는 거 모두 다 빨간색,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전부 다 빨간색 파란색으로 문제없게 칠해지는지 한번 해보세요. 네, 되죠? 그죠? 그래서 되니까 G는 2분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 H는 해보면 안 될 거야. 아까 삼각형 있는 데서 빨간 거하고 파란 거 하면은 다른 게 칠할 게 없어서 안 되고, 그죠? 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정리는 이거예요. G가 2분 되는 필요 충분 조건은 G의 모든 사이클의 크기가 짝수라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아까 얘기했었죠? 이것도 이게 아주 중요한 정리예요. 2분 그래프를 판단하는 아주 중요한 정리인데 이거 증명을 뭐 하지는 않을게요. 지금 여러 가지 골고루 공부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한쪽은 쉬워요. G의 모든 사이클이 짝수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어떤 홀수 사이클이 있어서 CN이 이분되지 않으므로 G도 이분되지 않는다. 아까 이거는 쉬웠죠, 그죠? 근데 반대 방향은 좀 어려워요. 짝수 그 사이클만 있으면은 왜 이분이 되는지 설명을 해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매칭이라는 거를 공부를 할게요. 그래프 G에서 좀 쉬었다 할까요? 네. 그러면 1, 2분 정도 여러분 잠깐 쉴 테니까 쉬는 게 아니고 정리하세요. 지금 내용들 그런 뭐, 네, 내용들 뭐 했는지. 네. 뭐 잘하는 건 아닌데 자도 좋고 하여튼 좀 그 정리를 하세요. 지금까지 한 내용들을 간단히. 질문 있으면 질문하고요. 네. 일반한 이거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면 다음 넘어갈게요, 여러분. 여러분. 네, 시작할게요. 네, 매칭이라는 거가 뭔가 볼게요. 정의는요, 매칭 M이라는 거는 두 모서리가 같은 정점에 인접하지 않은 모서리들의 집합이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네.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정의는 막 쓰다 보면 되게 복잡한데 두 모서리가 같은 정점에 인접하지 않은 모서리.
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보죠. 그림이 이렇게 그리면 돼요. 그러니까 엣지인데 이런 식으로 엣지가 따로 떨어진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의 집합을 매칭이라 그래요. 엣지들의 집합인데 그 따로 떨어진 건가?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 거 이해갔어요? 이렇게 따로 떨어졌다. 그 매칭이라 그래요. 매칭이 뭐예요? 이렇게 연결시켜준 거 매칭한다 그러잖아요. 뭐 직장을 매칭한다 그러고 뭐 남자 여자 사이에 매칭한다 그러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잖아요. 짝짝 그죠? 네, 그래서 매칭이에요. 어떤 그래프의 최대 매칭이라는 거는 뭐겠어요? 영어로 maximum matching이라는 건 뭘 것 같아요? 최대 매칭. 어떤 그래프가 보면 매칭이 되게 많겠죠? 그냥 엣지 하나짜리만 갖다 놓으면 무조건 뭐가 돼요? 무조건 매칭이 돼요. 하나만 놓으면. 그죠? 근데 두 개만 놔도 매칭이 되겠죠?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뭐 세 개짜리도 있을 수 있고. 최대 매칭은 모서리 수가 가장 많은 그런 매칭을 최대 매칭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완전 매칭은 뭐냐면요. 모든 정점을 포함하는 주의 매칭을 완전 매칭이라 그래요. 영어로는 최대 매칭은 맥시멈 매칭, 완전 매칭은 퍼펙트 매칭이에요. 그럼 이거 예를 통해서 볼게요. 1번 이런 예가 있어요. 여기서 매칭은 어떤 게 있어요? 그냥 엣지 하나 요거 그래도 매칭이 되죠. 예 해도 매칭이 돼요. 그러니까 뭐 하나 크기가 하나짜리 매칭은 몇 개예요? 엣지의 개수만큼 있겠죠. 여섯 개 그죠? 그 다음에 크기가 두 개짜리 매칭은 뭐가 있어요? 얘랑 얘 하면은 크기가 두 개짜리 매칭이죠. 그죠? 또 있죠. 또 어떤 게 있어요. 얘 택하고 두 번째 걸 얘를 택해도 되겠죠. 맞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최대 매칭은 몇, 크기가 몇일까요? 2겠죠. 3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매칭이 지금 2인 거는 찾았잖아요. 3인 게 있느냐 물어본다면 3인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위에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세 개가 따로 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매칭의 크기가 3이 되려면 아까 이렇게 엣지가 따로 떨어진 게 세 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버텍스가 총 몇 개 있어야 되죠? 여섯 개 있어야 되잖아요. 위에 세 개, 아래 세 개. 만약에 매칭 크기가 세 개다 그러면 최소 버텍스 여섯 개는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는 지금 버텍스가 몇 개예요? 다섯 개니까 있을 수가 없겠죠. 아니면 다른 이유로 보면 얘는 컴플리트 바이퍼 타입 그래프잖아요. 위에 거하고 아래 거 사이를 연결하는 그죠? 근데 위에 거의 버텍스가 몇 개예요? 두 개니까 두 개보다 더 많이 매칭이 생길 수는 없잖아요. 밑에 것끼리는 연결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최대 매칭의 크기는 몇 개다? 최대 매칭의 크기라는 것보다 모서리의 개수니까 2 그러면 되는 거죠. 이해 갔어요? 네. 그러면은 다른 질문. 최대, 그러니까 크기가 2인 매칭의 개수는 몇 개일까? 이렇게 물으면 몇 개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 이해해야 돼요. 아까는 최대 매칭의 크기 그러면은 최대 매칭이 모서리가 제일 많은 매칭에서의 모서리의 개수를 물어본 거고요. 지금 질문은 뭐예요? 크기가 2인 매칭이 최대라 그랬잖아요. 그게 몇 개가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럼 몇 개 가능해요? 이렇게 하나 다시 이거 이거 하나 그죠? 그 다음에 이거 이거 또 네 뭐가 있을까요? 또 있어요? 아 얘도 있죠. 얘 X자 그죠? 그 다음에 얘도 있죠. 그러니까 몇 개예요? 네 개가 있죠. 그죠? 맞아요? 예, X가 하나 더 있네. 네, 그래서 네 개 있어요.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겠다는 얘기. 얘는 완전 매칭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 매칭이란 건 모든 버텍스를 다 가지는 매칭이에요. 완전 매칭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완전 매칭이 있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버텍스의 개수가 짝수여야지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딱 다 모든 정점이 들어가려면 홀수겐도 완전 매칭이 당연히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얘 볼까요? K33. 얘는 완전 매칭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 이것만 해도 완전 매칭이잖아요, 그죠? 완전 매칭이 있으니까 맥시멈 매칭의 크기는 뭐겠어요? 완전 매칭이 제일 큰 거겠죠. 맥시멈 매칭의 크기는 3개. 맞아요? 네. 그러면은 또 다음 질문. 크기가 3인 매칭의 개수는 몇 개예요? 요거 좀 세 봐야 되겠죠. 그죠? 어떻게 될까요? 차근차근 얘부터 이 전부터 이렇게 경우의 수를 셀 때는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해보는 게 좋아요. 먼저 이 점에서 연결된 엣지를 고정을 해볼게요. 이걸로 고정을 한다면 가능한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될 수 있는 거는 얘로 가거나 얘로 가거나 얘로 가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경우의 수를 나누는 거예요. 지금 이건 좀 써쓰는 게 좋겠다. 얘로 경우의 수를 나누자고. 이게 1번 경우, 2번 경우, 3번 경우를 택하는 걸로 나누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번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요? 얘는 고정이 돼 있죠? 나머지만 정하면 돼요. 뭐 아니면 뭐예요? 바로 가는 거 아니면 X로 가는 거. 몇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2번 경우는 몇 가지예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두 가지죠. 마찬가지로 3번 경우도 두 가지. 그래서 총 몇 가지다? 여섯 가지.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를 딱 고정을 시켜놓고 경우를 바꿔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세면은 좀 세기가 쉬워요. 그죠? 이건 뭘 센 거다 지금? 크기가 여기서 완전 매칭의 개수. 그죠? 완전 매칭의 개수. 그죠? 네. 이렇게 세도 되고요. 사실은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1, 2, 3 버텍스가 여기에, 1, 2, 3 버텍스가 여기 4, 5, 6에, 아, 다시, 이거 ABC라고 할게요. ABC가, 1, 2, 3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느냐를 보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A가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순서를 어떻게 하면 돼? 2, 1, 3 이렇게 말할 수 있죠. ABC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2, 1, 3 이런 거잖아요. 그럼 요런 것만 볼게요. 그럼 뭐예요? 숫자 3개를 늘어놓을 수 있는 순서를 가지고 늘어놓을 수 있는 방법의 수잖아요. 그 뭐예요, 여러분? 세 가지. 처음에, 그러니까 세 자리를 세워. 여기 몇 가지예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있고요. 1, 2, 3 중에 아무거나 들어오면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요. 여기 건 빼고니까 두 가지. 그 다음에 여기는 한 가지. 그죠? 여섯 가지. 이렇게 세는 방법도 있어요. 그죠? 이게 좀 자유롭게 사고를 하면 좋아요. 그 다음에 뭐 여기서도 비슷한 질문을 할 수 있죠. 뭐 여기서는 그러면은 최대 매칭의 크기가 뭘까요? 3이겠죠. 왜냐면은 이것도 바이퍼타입 그래프니까 위에 밑에가 나눠지고 그 사이에만 엣지가 있는데 위에 있는 버텍스 다 하면은 더 이상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3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도 뭐 이제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뭐 넘어갈게요. 제가 지금 얘기했던 거는 뭐 그런 거죠. 맥시멈 매칭의 크기, 완전 매칭이 있는지, 맥시멈 매칭의 개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홀의 정리라는 거 볼게요. 이게 이븐 그래프에서 가장 중요한 정리예요. 이븐 그래프 G가 이분인 정점 V1, V2를 갖는 이분 그래프 G가 V에서 V2로 완전 매칭일 필요 충분 조건은 완전 매칭이 있을 필요 충분 조건은 V1의 모든 부분 집합 A에 대해서 A의
이웃들의 크기가 A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원하는 게 뭐냐면요. G가 2분 그래프예요. 그래서 여기 V1이 있고 여기 V2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이게 뭐 이렇게 일부가 이렇게 막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죠? 그랬을 때 이게 완전 매칭이다. 그러니까 뭘 포함하는 V1이 다 연결되도록 완전 매칭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이렇게 되면 된대요. V1에서 부분집합을 아무렇게나 잡아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잡아요. 그럼 이거의 네이버를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이거 A라고 할게요. 부분집합을. 그럼 이건 VA가 되겠죠. A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들만 모은 거예요. 얘의 크기가 얘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제 같은 거 보면은 이런 건 컴플리트 그래프는 이제 뭐 완전 매칭이 있다라는 게 딱 보이잖아요. 이거는 완전 매칭 보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세 개짜리 요 세 개가 다 매칭 안에 들어가도록 매칭이 있다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막 바뀌면 얘가 완전 매칭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오케이? 얘도 완전 매칭이 있는지 없는지 알기가 어렵죠. 뭐 알파고가 있으면 알 수 있겠지만 네. 우리는 몰라요. 그죠? 근데 이거를 아는 방법을 홀의 정리가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다시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어서 얘가 얘로부터 얘로 완전 매칭이 있느냐 없느냐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요. 이 위에 것 중에 일부 부분 집합을 잡아요. 어떤 부분 집합이 있어요? 하나짜리 있고 두 개짜리 있고 세 개짜리 있고 네 개짜리 있죠. 다 잡았을 때 그것의 이웃의 크기가 어떻다? 원래 거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되나요? 이것도 되게 경우가 많아서 잘 다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해봤다. 이게 하나면 하나 연결되니까 하나 이상 있는 거죠. 또 하나 있으면 얘는 두 개니까 더 좋은 거죠. 그죠? 얘는 하나인데 하나 있고 얘는 세 개 있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없고요. 하나 이상이면 돼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만약에 얘로 잡았어요. 얘 두 개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의 이웃은 네 개잖아요. 그럼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잡아요. 그러면은 얘도 두 개 이상이죠. 이런 식으로 다 모든 부분 집합에 대해서 네이버의 크기가 원래 부분 집합의 크기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서 완전 매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 완전 매칭 뭘까요? 완전 매칭이 되려면 일단 얘는 얘로 갈 수밖에 없겠네. 얘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완전 매칭이 없다. 어떻게 잡으면 되냐면 얘하고 얘로 잡을게요. 얘하고 얘로 잡으면 어떻게 돼요? 네이버가 어때요? 하나죠. 작으니까 아까 홀의 정리를 이용하면 완전 매칭이 없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죠? 없는 이유도 당연하죠. 왜냐하면 얘도 짝지을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고 얘도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건 완전 매칭이 없어요. 얘는 어때요? 얘는 있어요. 지금 찾았어요. 하나. 어떻게 하면 돼요?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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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있죠. 그죠? 보여요 여러분? 네. 픽픽 지나가서 못 볼 수도 있어요. 얘 X로 크게 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로 가는 거. 그럼 얘는 홀의 정리 그 조건을 살펴보면 다 만족할 거예요.